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14 남북정상선언이 16주년을 맞았습니다. 김동연 시사도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뜻을 함께했는데요.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경기도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4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 그 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9.19 선언 포함해서 맥을 잇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길을 이 군사 분계선이 있는 경기도부터 이어갈 수 있는 길,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대화 단절과 강대강 대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물을 주는 일은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늘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햇빛이 비치도록 물 주고, 그래서 그 뿌리가 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1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성사된 남북 공동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념식에선 위기의 한반도, 14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와 토크쇼도 이어졌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전 국방부 차관, 평화학과 교수, 탈북민 등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